빅피쉬 그렇죠. 내가 빅피쉬 하면 되죠. 오케이, 잠깐만. 한별이 준비 다 하고 왔어. 조금 봐야 돼. 보고 계세요. 내가 빅피쉬. 오케이. Is that a big fish? Is that a big fish?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t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at은 is입니까? is는 여기 있는데 is겠죠.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라 했어요? 가까이 있는 한 개는 this고 이것이죠. 이것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저것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that은 저것이란 뜻이고 멀리 있는 한 개라 했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때 대답 속에 is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계속해서,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 만들어 볼 건데, 묻지 않는 말, 그 가방들은 작다. 오케이.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든다 했죠. 그 가방들은 작다. 또 백스 그다음 뭐라고? 스몰이 하다신가요?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여기 뭐 써야 되지 않나요? 그 가방들은 작다. 그 가방들은 작니? 네. Are the bags small? Are the bags small? 다시 그 가방들은 작다. 아니 난 묻는 말안 했어. 그 가방들은 작다. The bags are small. 그 가방들은 작니? Are the bags small? The bags 안만 길어봤자. 되십니까? 그러면요. R입니까? 아니, R는 하다시고 얘는 이름씨인데 the bags를 안만 길어봤자 R면 RR small이냐? RR small? RR small이냐? 어? The bags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죠. 그 가방들 다시 말해 뭐라고 바꿔 써도 되냐고. 그녀야? 그 남자야? 그것이야? 그것들이야? 우리야? 너야? 뭔데 그 가방들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영어로 뭔데? These야? 참 이거 안 익힌다. This는 이것인데요. 그것들이 여태 뭔지 몰라요. Day잖아요. Day. 어? Day잖아. Day. 너도 학원 나와라. 안 되겠다 이제.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은 작다는 뭐예요? 그것들은 작다. 내가 묻는 말 시키고 있냐? 정신 차려라. 그것들은 작다. 나는 그 가방들 작다 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것들은 작다 하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작다. 그것들은 데이고.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그것들은 작다 이런 말 되지 않나요? 그것들은 작다. They are small. 그것들은 작니? 그 가방들은 작다. They are big. 아니, 데이가 더 백스가 될 수도 있고, 더 백스가 데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지 않나요? 뭐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죠. 다시, 그것들은 작다. 그것들은 작니? 그 가방들은 작다. 잘 봐, 민준아. 그것들은 작다가 they are small이야. 그치?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냐면 그 가방들은 작다 그랬어. 그 가방들. 그러면 그것들은 작다하고 그 가방들은 작다라는 말을 비교하면 그것들이 가방들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면 그 가방들은 작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데이를 쓸 이유가 있을까? 어? 그냥 데이가 더 백스가 됐다가 더 백스가 데이로 바뀌었다가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어? 다시 그것들은 작다. 정신 차리시고요. They are small. 그것들은 작니? Are they small? 그 가방들은 작다. 더 백스 아 스몰 그 가방들은 작니? Are the bags small? 그럼 대답할 때는 더 백스 쓰기 귀찮아서 더 백스를 없애고 그더 백스 대신에 이걸 쓰네. 그래서 뭐예요? No, they are not small bags. 그러면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더 bags 대신 왔지. No, the bags are not small bags. 만약에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어졌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는 게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아니, 묻는 거부터 해야지, 묻는 거부터. 그 가방들은 작니? Are the bags small? 그랬더니 No, the bags are not small bags 할 뻔했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에게는 어리다. 여기는 small 아니에요. small 말고 딴거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묻지 않는 말부터 합니다. 너에게는 작다. 뭐라고? You 뭐라고? Is 그다음 뭐라고? Is dog 그다음 뭐? Is dog your little? 뭐 난리 난데. 그렇죠. 그것은 작다. 무슨 말 하는지 잘안 들려요. 그것은 작다라고. 그것은 작다. 묻지 않는 말부터. 그것이 영어로 뭔지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영어로 뭐예요? It이죠. 그럼 그것은 작다. It is little. 오케이. 그럼 너에게는 작다.
자, 그것은 작다를 하라 그랬더니 네가 it is little 했어. 그럼 내가 뭐 하라 그런지 봐봐. 그 다음에 너의 개는 작다를 하라 그랬어 이번엔. 여기에 그것이란 말이 있어. 너의 개는 작다란 말할때 그것은 작다라는 말이 있어. 다시 그것은 작다. It is little. 그것은 작니? Is it little? 그러면 너에게는 작다. 뭐라고? 자, 여기 그것하고 너에게는 안만 길어봤자 했는 관계네, 그치? 너에게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잖아, 그치? 너에게는 영어로 뭐냐? dog your냐 your dog이냐? 헤이, 그러면 그것은 작다. It is little. 너에게는 작다. 그것은 작다가 it is little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의 개는 작다 했어. 그냥 그것이 너의 개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것이란 의미를 가진 자리에 너의 개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그것은 작다. 이 is little. 그럼 너의 개는 작다는 뭐겠냐? 자, 이시 너의 개하고 이 자리에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너에게는 장니라고 내가 물어보라 그랬냐? 오케이, 다시. 그것은 작다. 이라 했어, 네가. 그럼 너에게는 작다로 바꿔볼 거야. It is little. 똑같은, 거의 똑같은 뜻인 너에게는 작다로 바꿀 거야. It is little를 It is little에 뭔가를 빼고 your dog을 대신 넣으면 되는 거다. 그치? 오케이. 너에게는 작다. 이 자리에 그냥 your dog만 바꿔 끼우면 되네. your dog이 그것이니까. 그치? 헤이, 왜 너에게는 작니? Is your dog little? 그것은 작니? 그것은 작니? 그것은 작다. 정신 차리고요. 그것은 작다. It is little. 그것은 작니? 그치. 너에게는 작니? 오케이, 뭐 배우고 있는지 모르지, 그치? Is your dog little? 그래서, 그래, 그것은 작아. 뒤에 생략된 말? 예스, it is little. it은 뭐 대신 왔어? My dog 대신 왔겠지. 나에게. 너에게는 작니? 그랬는데, 너에게는 작다 그래. 나에게는 작다 그래.
나에게는 작다 이렇게 너에게는 리틀하니 그래 나에게는 리틀하다 이렇게 대답하겠지. 이 세상에 암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 묻는 거부터 해야지. Is your dog little? 그랬더니 Yes, my dog is little. 이럴 뻔했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도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묻는 말 만들 거고요. 암만 길어봤자 해서 묻지 않는 말, 암만 길어봤자 해서 묻는 말, 암만 길어봤자 안 하고 묻지 않는 말, 암만 길어봤자 해서 묻는 말할 거니까 익혀두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잘했어. 수고했어. 준비되었나요? 오케이, 넘어갈까요?